KBS는 어제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방송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식 집계 결과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8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가 9개 시군에서 43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입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루 검사 건수가 4천여 건에 육박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원도 내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어린이집과 교회, 지인 모임, 외국인 유학생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례별로 누적 확진자가 20명에서 30명씩 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기도 합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해 가려는 노력에도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전체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달 20일 하루에 확진자 75명이 나오면서 1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불과 나흘 만에 깨졌습니다. 24일 단 하루 동안 확진자가 87명 나온 겁니다.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강원도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68명으로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지면 병실 부족 사태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병상 100여 개를 다음 달부터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시설도 한 곳 더 예비로 지정해 놓을 계획입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합니다. 도민들께서는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 진단검사,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 도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특히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감염 취약층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백신 추가 접종이 추진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